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과 소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. 어느 날 구상이 폐결핵으로 폐절단 수술을 받았는데 몸의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주겠지만 약해진 마음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치료하기에 구상은 절친한 친구인 이중섭이 꼭 찾아와 함께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평소 이중섭보다 교류가 적었던 지인들도 병문안을 와주었는데 유독 이중섭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. 구상은 기다리다 못해 섭섭한 마음마저 다 들던 것이 나중에는 이 친구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 지경이었습니다. 뒤늦게 이중섭이 찾아왔습니다. 심술이 난 구상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고 짐짓 부하가 난 듯 말했습니다.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? 그 누구보다 자네가 제일 먼저 달려올 줄 알았네. 내가 얼마나 자네를 기다렸는지 아나?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네.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. 이중섭이 내민 꾸러미를 풀어보니 천도복숭아 그림이 있었습니다. 어른들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지 않던가.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어서 일어나게. 구상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. 과일 하나 사올 수 없었던 가난한 친구가 그림을 그려오느라 늦게 왔다고 생각돼 마음이 아팠습니다. 구상 시인은 2004년 5월 1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도복숭아를 서재에 걸어두고 평생을 함께했습니다.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만들 수 있으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간혹 인생의 절반이나 지탱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의 명언,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에 의해서만 알려진다. 윌리엄 셰익스피어.